수신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시작됩니다. 아, 오늘 정말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희 중계진도 상당히 흥분되어 있는 경기죠. 베르캄. 굴리트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늘도 존재감이 느껴지는 굴리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무서운 존재죠. 상대방에겐 공포의 존재고요. 모드리치가 코너킥 준비합니다. 루드 굴리트! 아, 정말 멋진 헤딩골입니다. 아, 헤딩골은 언제 봐도 멋집니다. 자, 이 장면은 이번 주 내내 하이라이트 나가겠습니다. 아주 멋진 골이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아주 잘 올린 코너킥이었고요. 마무리하는 선수의 위치, 각도, 그리고 결단력 모두 좋았습니다. 지루. 레인더스. 아, 크로스 타이밍. 코너킥 득점 확률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코너킥을 잘 살려봐야겠습니다. 자, 코너킥 수비하던 팀은 잘 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컨볼 상황에 대한 대비도 잘 되어 있죠. 이동하는 하파엘 레앙. 아하, 이런 실책이 나오나요? 지루의 터치. 자, 지금 옵사이드죠. 너무 빨리 뛰어들어갔어요. 아, 그렇습니다. 저런 상황일수록 라인을 또 잘 봐야죠. 다시 넘겨줍니다. 모드리치. 굴리. 아, 속공입니다. 돌파에 들어갑니다. 슈팅 시도. 골! 득점합니다. 검은 툴릿. 로드 굴릿. 야, 로드 굴릿. 막을 수 없는 골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오늘 멀티골 기록합니다. 자, 자신감을 완전히 쳤겠는데요. 야, 정말 대단한 역습 스킬입니다. 드리블, 슈팅, 그리고 마무리까지 역습에 최적화된 선수입니다. 대단합니다. 주심에게 적발됩니다. 반칙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주심 단호하고요. 태호. 아, 지금 수비진들 집중력이 너무 흐트러져 있습니다. 자, 태호 개인기 보여줍니다. 오, 움직임 좋습니다. 깐나바로 타이밍 좋았어요. 태클로 공 따냈습니다. 자, 이 측면 찬스입니다. 골키퍼가 볼보이에게 공을 달라고 합니다. 골킥. 모드리치. 논플라잉 더치맨 베르캄프. 자, 데이비드 베컴. 부스케츠가 크로스 올립니다. 득점합니다. 조각 같은 외모의 데이비드 베컴. 놓칠 리가 없죠.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 선수 이런 상황 정말 긴장감 제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멋진 골을 또 넣었어요. 저런 골 뭐 밥 먹듯이 기록하는 선수입니다. 이런 걸 원사이드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한 팀에 완전히 쏠린 경기가 펼쳐집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지배하면서 또 득점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페오. 가투소입니다. 페오의 볼터치. 안쪽입니다. 피케입니다. 아, 피케. 여기서 이게 반칙 싸움이 되네요. 반칙킥입니다. 네, 명백한 반칙이네요. 상대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아, 이건 뭐 의심의 여지 없는 파울이네요. 스탠딩 택 방향 선택 옳았습니다. 멋지게 성공시킵니다. 키퍼와의 승부에서 완전히 이겼죠. 소중한 페널티킥을 완벽하게 골로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침착하게 잘 밀어넣습니다. 아주 정확하고 확실한 마무리를 보여줬어요. 자, 주심이 그냥 넘어가질 않습니다. 반칙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반칙이 확실하죠.
자, 공 따내면 기회인데요. 받아냅니다. 크로스 기회. 골키퍼의 멋진 플레이. 패스 건네받는 굴릿. 골키퍼 막아냅니다. 중원을 장악하는 멋진 인터셉트. 네, 아주 영리한 선수네요. 좋은 타이밍에서의 가로채기입니다. 해트트릭을 노려볼 수 있는 철호의 기회. 아, 벗어납니다. 네, 아, 본인도 해트트릭 기회가 오니까 조금 당황한 것 같아요. 정확한 임팩트가 되질 못했습니다. 지금 올릴 수 있습니다. 아, 지루! 이야, 골입니다. 들어갔어요. 멋진 골 터집니다. 아, 대단하네요. 오늘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3-2입니다. 여기는 맨블리 스타디움입니다.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겠습니다. 레안. 찬스죠. 파파엘 레안. 찍어 찬공. 하지만 살짝 낮았습니다. 아, 살짝 찍어 올렸는데요. 아쉽죠? 베컴의 선택은 어딜까요? 자기 진영을 지켜내는 좋은 태클입니다. 플리시치. 아하, 이런 실책이 나오나요? 사카. 측면에서 뛰는 걸 즐기는 부카요 사카. 타고난 볼 컨트롤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을 지켜내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경험을 많이 슛! 로드 굴리트! 이게 벗어나는군요. 아깝습니다. 아, 정말 미세한 차이로 벗어났어요. 하지만 아쉬워하지 말고 계속 시도를 해야 됩니다. 굴리트. 네, 보통 해트트릭이 눈앞에 있으면 조금 힘이 들어가게 마련이죠. 아쉬운 슈팅이 됐습니다. 공 잡습니다. 말디니. 골키퍼 입장에선 말디니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거의 뭐 수비를 예술의 경지로 만든 선수니까요. 아주 대단합니다. 득점합니다. 멋진 골 득점합니다. 아주 대단한 골입니다. 아, 이 경기 어디로 가나요? 정말 최고의 매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멋진 골 터집니다. 아주 세밀한 마무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순간적으로 발 인사이드를 활용을 해서 멋진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마무리 확실합니다. 박스 안쪽 공 떨어졌습니다. 자, 프리킥입니다. 이 정도면 휘슬이 울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프리킥이고요. 일단 경기가 끊어졌는데요. 다비데 칼라브리아. 결정적 기회. 페널티 박스 안쪽 루스볼. 네, 키퍼가 공을 아주 쉽게 잡아냈죠.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좋은 패스죠. 파울이죠. 선수는 좀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만 지금 반칙은 경고가 맞습니다. 지금은 경고가 맞죠. 자, 이제부터는 카드 한 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플레이 하나하나 신중히 해야 됩니다. 자, 슈팅 기회. 자, 올려줘야죠. 플리시치. 골키퍼에게 돌려줍니다. 비니시우스가 공 잡습니다. 갔나 바로
루벤 로프터스틱. 공 잡는 카를루스. 라인 벗어났죠. 스로인. 플리시치 움직입니다. 싸움소, 가투소, 레인더스. 자, 이 박스 안으로 배달 되나요? 둘 곳을 찾는 다니 카르바할. 스토이치코프. 로프터스칙. 관여합니다. 비니시우스 주니어. 좋은 공격 기회. 스토이치코프. 끊어냅니다. 1층 능력이 좋네요. 볼보이가 황급히 던져줍니다. 스로인입니다. 파비오 칸나바로가 공잡습니다. 감독의 전술을 잘 이해하는 수비수 말디니. 윙플레이를 해보겠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크로스 올려야죠. 스토이치코프입니다. 자, 뚫어냈습니다. 찬스죠? 열렸죠. 슛! 키퍼 멋진 달리.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아, 키퍼가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오늘은 이 키퍼가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